거예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방금 전화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지금 20분 뒤에 어머. 손님들이 오신다고 연락을 어머. 받았습니다. 20분이요? 네, 20분. 아니, 20분이면 짜장면 시켜도 잘 안 오잖아요. 어떡해. 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20분 동안 전도 붙이고 잡채도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대방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뭔가요? 떡갈비. 냉동 떡갈비 아닌가요? 냉동 떡갈비로 진짜 내가 한 거 같이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냉동 떡갈비로 너무 성의 없이 보이진 않을까 너무 걱정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자, 빈스푼에 떡갈비를 뜯어서 자, 그리고 계란을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죠? 아니, 이래도 돼요? 스무디가 됐잖아요. 이거 마셔도 이거 되겠어. 마셔야 돼요, 이 정도. 이거 하면 다 들킨다고요. 안돼 안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두부를 손으로 껴줄 거예요. 이 질감이 느껴져가지고 직접 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4등분해서 다 넣어주면 되나요?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4분의 1분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 3스푼만 넣어주세요. 얘네끼리 잘 달라붙게. 밀가루 이렇게 되면 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 있을 법한 저희 고추로 한번 고추전을 만들어 볼게요. 네. 샤샤샤샤샤샤샤. 고추씨를 빼주시면 돼요. 빼준 고추씨 안에 고기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숟가락을 이용해서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청결하니까. 아까 손으로 떡갈비 지금 먹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밀가루 한번 콕 담가주시고. 계란물 살짝 표고버섯에 기둥을 일단 떼주시고요. 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입혀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 예열한 팬에 고추 넣어주시고 표고버섯도 넣어주시고 자, 이제 잡채를 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나온 야채들 이런 거 다 준비해주시고 볼까요? 특별히 카메라 감독님께 간을 자 한번 뭐야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맛 못 느끼나 봐. 돈바탱이래요, 돈바탱. 정말 맛있다는 뜻이죠? 자, 고기와 표고버섯에 양념 해주시고 당면에도 양념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당면 네. 넣어주시고요. 소리가 돼요? 야채도 넣어주시고 시금치도 넣어주시고요. 자, 고기 이렇게 펼쳐주시고 남은 소스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됐나요? 저희가 몇 분 됐죠? 5분이 남았어요. 대박. 5분이 남았어요. 이러면 저희 다 하고 기다리는 동안 화장도 하고 그럼요. 고데기 한번 해주고 그러면 시간이 완벽해요. 완벽한데요? 맞아요. 완벽한 20분이 남아요, 여러분. 자, 예쁜 상 준비해주시고 고추전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글지글하게 맛있겠다. 그 속까지 너무 잘 익었어요. 위아래로 너무 잘 익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위아래로 너무 잘 익었어요. 고기 누가 이거 누가 냉동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요새 지금 쇠약하셔서 기력이 맞아. 고민도 안 하시고 종마탱 올려주시네요. 면이 이렇게 잘 익었어요. 면이 어쩜 좋아 이거. 너무 잘 차린 거 아니에요?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맞아요. 추석 음식 한 상.